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해야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아, 이제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금리 인하를 하면 급등을 할 거고 이런 생각하는 거 그 가정을 버려야 돼요. 그거 환상이라니까요. 앞으로 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도 넘어야 가격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작년에도 안 좋았지만은 올해도 안 좋다. 자,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올해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의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여전히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가격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들어오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해야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보게 되면 최소한 코로나19가 나기 이전 수준 정도로서는 돌아가야 됩니다. 2019년 정도 수준? 네, 그렇죠. 아. 그 정도 돼야 그래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까? 뭐 이런 정도인데 그 이전에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최소한이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거보다 더 내려와야지 그때에서부터 사람들이 아 지금 정도는 한번 우리가 해볼 만한 정도 수준 됐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커요. 무슨 뭐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이게 뭐 가격이 내려간다 이렇게 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가격을 끌어내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모티브를 제공했을 뿐이고 가장 큰 부분은 현재까지도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해야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아 이제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한번 덤벼볼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가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돼서 내려와야지 그 다음서부터 이제는 뭐 부동산 한번 해볼 만한 때가 됐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많이들 지난 한 5년 뭐 이 정도에 걸쳐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의 논리에 계속해서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는 게 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쭉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바닥에 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급등을 하고 올라가고 V자 형태로서 상승하고 뭐 이럴 거다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절대 가격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옆으로 쭉 기는 이런 그 국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에서 막 이게 바닥을 찍고 나면 급등을 할 거고 특히 금리 인하를 하면 급등을 할 거고 이런 생각하는 거 그 가정을 버려야 돼요. 그러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죠. 주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300포인트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2,300포인트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야 이제 정도는 바닥이니까 한번 여기에서 이제 뭐 그 하면 급등을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2020년도에 봤지 않아?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주가 보면 거기에서부터 조금 상승하는 것 같다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2,150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박스권 내에서 그냥 옆으로 쭉 가는 형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 주가는 박스권 내에 갇혔구나 이걸 이제 그 인정을 해버리는 형태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V자 형태로서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서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급락을 하니까 원래는 정부에서도 별 신경 안 쓴다 그랬거든요. 여전히 뭐 부동산 가격 높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뭐 국토부 장관이 말을 했는데 예, 약간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지금 보시면은 뭐 정부에서 뭐 미분양 주택 뭐 매입해 준다 그러고 막 규제도 웬만한 거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거 좀 사도 되는 거 아닐런지 특히나 이제 실거주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거주자는 뭐 매수하셔도 되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실거주자는 그러면 가격 떨어질 때 가격 안 떨어집니까? 실거주자가 산 주택도 가격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져요. 아, 그러네요. 그다음에 실거주자가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집 사면 그거에 대해서 이자 안 뭡니까? 그것도 이자 똑같이 물어야 돼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아니 실거주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가격 떨어지고 하는데 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버티다가 맨 나중에 그 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V자 형태로서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가격이 떨어져서 바닥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옆으로 쭉 가고 할 텐데 그 기간 동안을 왜 이자를 다 부담해 가고 뭐 이런 거를 해가면서 합니까? 그거 그냥 피할 거 있는 게 좋죠.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실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살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고 하는 거는 월가의 격언인데 아, 지금 떨어지는 그 칼날을 왜 그 애써서 잡으려고 하는지 그거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 과연 그러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고 하는데 그게 가격의 방향을 바꿀 거냐. 제가 봤을 땐 그건 가격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책이 가격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지난 정부에서 생각해보니까. 예, 그렇죠. 그, 이게 그 정책을 내놓는 거는, 아이고, 야, 이대로 그 하다가는 이건 큰일 나겠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하고 있는 거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내는 거지. 그것 때문에 가격의 방향이 바뀔 거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도 가격의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실거주자도 시간이 지나서 더 지나가지고 가격이 이제 거의 바닥에 도달해가지고 그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아 이건 뭐 진짜 힘들다. 뭐 건설에서 몇 개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강남에 그 좋다라고 하는 저 뭐야 그 반포나 이런 데에 그 미분양이 나가지고 그 재건축 이거 뭐 조합 이거 재건축 못하는 들어가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막 허덕허덕대고 이럴 때 정도에서 움직여도 늦지 않은데 뭘 지금서부터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떨어지고 나서 끝나서 바로 오른 게 아니라 떨어진 다음에 한참 동안 또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그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뭐 이쯤에서 사서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만큼은 계속해서 버텨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약간 시간적인 기회비용 차원에서 예. 좀 기다렸다가 예. 사는 게 좋겠네요. 91년도, 그래서. 90년도 이럴 때에 부동산 가격이 한 4년 동안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이번에 아. 상승한 거는 양도 아니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놨던 게 뭐냐면 분당 일산을 비롯한 5대 신도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아. 공급 물량을 쏟아 부어가지고 막 맞아, 난리를 맞아요. 쳐놨잖아요. 네. 네. 그니까 이제 가격도 너무 높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다 공급 물량도 많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힘이 약해져가지고 90년도 그 연말 정도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20개월 동안에 걸쳐서 뭐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2억 8천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1억 3천까지 떨어집니다. 반토막이 더 났네. 네, 반토막이 더 났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이 92년도서부터 97년도 상반기까지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1억 3천 정도가 계속 유지되다가 상반기 중반 정도에 1억 3천 5백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가 잠깐 좀 올라갔다가 네. 외환위기 맞으면서 그거에서 딱 한 번 더 내려가 버리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한번 따져보세요. 92년, 93년도서부터 시작해서 97년도면 5년 정도에 걸쳐서 그냥 가격이 옆으로 쭉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하고 따져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싼 상태였었죠. 뭐 대치동 음마 아파트 31평이 1억 3천이었으니까 얼마나 쌌겠습니까? 그런 건데 지금 거에서 뭐 조금 그 했다가 아 이거 내려가는 거 그냥 탁 이게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쭉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다. 이거 환상이라니까요. 옆으로 갑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 생각으로는 2027년 정도 넘어야 가격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처럼 7%의 이자를 계속해서 내가면서 가면 한 6년 동안 7%면 6, 7은 42 금리가 들어간 것만 복리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50%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와, 그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무주택자다라고 해서 그거를 치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그런 것처럼 이 얘기가 나오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실거주자는 매수를 해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주식은 오를 거니까. 그렇죠. 빠지면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주가는 오를 거니까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사도 돼. 라고 해가지고 2,500포인트에도 달라들고 2,300포인트에도 달라들고 계속해서 달라드는 형태가 맞아,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2,500포인트에서 달라들어가지고 산 사람, 예를 들어서 그때 삼성전자 산 사람, 그때 삼성전자가 얼마냐면 7만 5천 원 이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6만 원.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올라가야 내가 산 삼성전자는 내 원본을 회복하고 그 다음서부터 플러스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을 나보고 참고 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주식은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있어서 사실 쌀 때 사고 위에 올 때 팔고 이렇게 약간 유연한 매매가 가능하면서 약간 손실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아니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네. 부동산은 한번 사면 일단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묶여 있는다라고 네. 봐야 되니까 뭐 그런 거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전세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차라리 네. 약간 현명하게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 이제 내가 주식을 좀 알겠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세게 베팅을 하고 그러다가 한번 얻어 맞았을 때 크게 무너지고 뭐 이런 게 많아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자본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일단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좀 대단히 많은 열정을 쏟다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늘상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로부터 뭔가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짧은 기간을 예측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거를 알아내려고 에너지를 많이 쏟다가 좀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많아요. 대단히 뭘 잘했다기보다 뭘 하면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는 좀 모호한 면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안 되는지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안 되는지를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일단 그 점에서는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뭘 안 했다라는 측면에서.